안녕하세요. 다이아몬드 심수연입니다. 네, 날씨 많이 쌀쌀해졌는데요. 오늘 사업 설명 제가 하게 됐습니다. 네, 나의 라이프 비전, 나의 아메이라는 제목으로 시작을 하겠는데요. 네,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네, 살짝 눈이 한번 와서 맛만 보여주고 사라졌는데요. 삿포로의 눈은 저렇게 낭만적이에요. 너무너무 조용하고 삿포로입니다. 내년에 가족 여행을 함께 가게 될 아메이 보상 여행으로서 이제 삿포로 여행을 가게 되는데요. 제가 저거를 보니까 지금 몇년 전인가요? 2017년이었나요? 그때 제가 이렇게 혼자 산책하면서 찍었던 사진들인데 한번 오늘 또 지금 삿포로 여행을 도전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 그리고 삿포로 여행 이후에도 아메이에서 이렇게 보상 여행으로 많은 좋은 여행지를 선택해서 좋은 프로그램으로 또 부부와 또 가족과 풍요롭게 보상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여행이 많이 준비가 돼 있거든요. 네, 이렇게 또 우리 아메이 사업가 여러분 자녀들 이렇게 데리고 가면 스키 강사가 저렇게 가르쳐 주죠. 우리 딸도 처음으로 스키를 삿포로에서 정말 폭신폭신한 스노우 파우더에서 파우더 스노우에서 스키를 배웠습니다. 금방 반나절 만에 배우더라고요. 네, 이렇게 어린 자녀를 둔 많은 아메이 사업가 분들, 또 지금 이거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아메이 사업을 한번 꿈꿔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제 동생 심수민 사장님하고 저녁 먹고 이렇게 산책하는 길에 요맘때쯤이었거든요. 요맘때쯤이었어요.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서 이렇게 겨울 밤의 낭만을 즐기는 그런 사진도 한컷 넣어봤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사업 설명, 제가 여러분들과 정말 함께 공감하고 좀 나눴으면 좋겠는 그런 얘기들을 2023 트렌드 코리아라고 하는 저 책의 내용을 근거로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저기 보시다시피 김난도 교수님이시고요. 서울대 소비 트렌드 분석센터의 2023 전망에서 서울대 소비자학과 그 교수님하고 또 여러 박사님들, 10여 명의 박사님들이 2008년인가요? 9년인가요? 지금 15년 됐더라고요. 15년 동안 10여 명의 박사님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그야말로 트렌드를 분석하시는 거죠. 특히 소비 트렌드를 분석하시는데, 봄에서 여름 지나서 한 6개월 동안 200여 명의 랜덤한 무작위로 추출한 그런 피플들을 대상으로 해서 200명에게 6개월 동안요, 한 사람당 당신 주변에서 일어난 일 5가지씩을 이제 설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0명이니까 천여 가지의 그런 에피소드를 수집을 하고 그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또 전문가 집단의 설문을 또 근거로 해서 10여 명의 박사님들이 정말 몇달 동안 기숙을 하면서 의논을 하면서 앞으로 새해의 죄송합니다. 새해 주요 트렌드가 될 키워드 10가지를 뽑는 작업을 지금 15년째 진행하고 계시고 그거를 책으로 담아낸 것이 바로 2023 트렌드 코리아입니다. 저는 2020년부터 트렌드 코리아를 매년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책이 나오면 이 트렌드를 알고자 하는 분들, 또 알아야 하는 분들, 그런 욕구를 느끼는 많은 분들이 완전히 나오자마자 바로바로 구매해서 먼저 트렌드를 파악하고자 이제 노력하고 계시죠. 노력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2023에는 토끼띠, 검은 토끼의 해다. 그래서 래빗 점프 해가지고 저 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 책을 읽으면서요. 일부는 2022 대한민국, 작년에 전망했던 2022 대한민국의 키워드를 다시 한번 재정립한다 그럴까요? 한번 재점검하는 그런 파트가 1부에 있고, 2부에 2023 대한민국이라는 트렌드가 소개가 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시간에 2023년에 이런 트렌드가 주류를 이룰 것입니다. 그것과 아메이 마케팅, 이 비전의 어떤 연관성을 말씀드리고 싶다 하는 의미로 처음에 책을 펴들었는데요. 제가 깜짝 놀란 게 작년에 읽었던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트렌드 전망에 저런 그 팩트들이요.
이런 아메이 마케팅 안에서 너무나 기가 막히게 드라마틱하게 접목돼서 많은 분들에게 풍요로운 기회와 건강과 또 새로운 삶을 선사했다라는 것을 제가 저 책을 읽으면서 제가 검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제가 특별히 2022 대한민국 작년에 전망했던 트렌드가 어떻게 접목돼서 우리 삶의 깊숙한 곳에 우리의 한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지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싶다는 생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작년에 2022 트렌드 코리아에서 짚었던 키워드들인데요. 바른 생활 루틴이, 재미모아 건강 이런 등등. 자, 바른 생활 루틴이 온라인으로 관리하기, 매일매일 바른 생활을 하는 개개인들이요. 그냥 스스로의 매일매일의 삶에 충실하고 또 온라인상의 플랫폼에서 만나서 매일매일 점검하는 그런 게 작년에 주류의 라이프 스타일이었다는 거죠. 자, 재미모아 건강. 참 제목 참 잘 지었죠. Healthy Pleasure. 헬시 플레저, 어떤 뜻인지 제목에서 느껴지시죠? 재미모아 건강,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는데 매일매일 건강을 위해서 하는 운동이 재미예요. 그 재미를 모았더니 헬시, 건강해졌고요. 플레저, 즐거운 삶이 된 거예요. 이게 이 아메이 마케팅 안에서, 이 아메이 라이프 안에서 어떻게 실현이 되었나 잠시 후에 보여드릴게요. 단백질 식품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 네, 단백질 열풍이었죠. 힘을 모아 같이, 습관 형성 앱, 함께 건강한 다이어트 앱, 또 함께 모아서 함께 모여서 실내 자전거, 스피닝 자전거를 함께 타서 함께 근태크를 하는 그런 앱, 그런 앱들 작년에 주류였습니다. 메타버스 영역을 넓히다, 바로 코로나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이었죠. 나노시장, 초개인화 시장, 나노로 쪼개졌습니다. 네, 그 뭐죠? 그 마이크로 반대말이 뭐죠? 메가. 메가가 아닌 마이크로 시장이 지금 놀랍게 전문화되고 있고 세분화되고 있는 겁니다. 내러티브 세계관을 만들다. 이게 무슨 말이지? 내러티브는 이야기 모음이 아니라 단순한 수다가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자 관념 및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네, 내러티브 많이 들어보셨나요? 요즘에 뭐 내러티브 마케팅, 바이럴 마케팅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바로 입소문 마케팅이라는 뜻이에요. 이야기 마케팅, 입소문에 의한 마케팅. 우리가 많은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수다를 떱니다. 수다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저 옛날 얘기, 내 얘기, 맥락이 없는 그런 정말 비생산적인 수다가 있는가 하면 역사를 뒤흔들 만한, 정말 내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꿀 만한 그런 수다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마케팅에서요, 저런 내러티브, 입소문을 통한 마케팅이 얼마나 대단한 파워풀한 마케팅인가, 역사의 축을 흔들 정도로 저 입소문이라는 게 얼마나 파워가 있는가라는 거를 제가 얼마 전에 좀 어렵지만 읽었어요. 도전해서 읽은 책이 내러티브 경제학이라고 그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로버트 슐러 박사가 쓴 그 책인데요. 내러티브 경제학, 저 입소문을 학문화시켜서 노벨 경제상까지 받았다니까요. 바로 우리 아메이 마케팅, 아메이 마케터들, 우리들이 하는 그런 입소문 마케팅, 바이러스처럼 쫙 퍼진다고 해서 바이럴 마케팅, 이게 얼마나 지금 시대의 큰 기류, 하나의 흐름이 되었는지 그거를 작년에 또 곳곳에서 절감을 했다는 거죠. 그 가장 한 군데 가장 커다란 축이 바로 아메이라는 겁니다. 자, 친환경 포장, 안전자산 재테크, 티끌 모아 성장. 이름 참 기가 막히게 잘 졌습니다.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라가 작년 2022 트렌드 코리아에 실려졌던 키워드들이에요. 저게 아메이 마케팅에서 어떻게 구현됐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바른 생활 루틴이, 재미 모아 건강. 바로 25센트 라이드가 아메이 앱을 통해서 대중들에게 소개가 된 그 이후부터 많은 사람들이 운동하는 게 이렇게 재밌어? 야, 메타버스를 통해서 이렇게 따로 또 함께 이렇게 즐겁게 건강해질 수 있는 거야를 우리는 체험을 했습니다.
뭐 어떤 분은요 뭐 40kg를 빼신 분이 계시고요. 어떤 분은 디스크가 났다는 분도 계시고요. 종아리가 제2의 심장이라는 걸 처음 알았다. 정말 이렇게 매일매일 운동하면서 이렇게 건강하고 내 삶의 모든 분야에 에너지를 줄 줄 몰랐다. 특히요 저는 저 페달을 밟을 때요 너무 행복해요.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아요. 저는 저거를 밟으면서 그 BTS의 그 버터 노래가 막 생각이 났어요. 너무 부드러운 페달. 층계를 밟듯이 페달을 밟으세요. 그 말을 딱 했더니 어 진짜 그거네 하고 또 이 아메이 계통에서 또 이 아이돌 이 스피닝 강사분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또 우리 정말 우리 주부 사업자 여러분들이 정말 너무 정말 환장하게 좋아하는 그런 정말 멋진 강사님들과 함께 이렇게 메타버스 안에서 즐겁게 헬시 플레저를 즐길 수 있고요. 이게 지금 나올 수 있나요? 영상이? 한번 들어볼까요? 네. 얼마나 재밌냐고요. 새벽 2시일지도 몰라요. 네, 우리 아미 함께한 김연아 사장님이 얼마나 예뻐요. 제가 알기로는 10kg 정도 뺏었다고 그랬는데 좀 달아줘서 저걸 흉내내다가 치워보다가 못 쓰겠어요. 제 사실은. 네, 저렇게. 그래서 이렇게 메타버스 안에서 우리 줌으로 함께 들어가서 브릭스 저희 그룹의 이제 사업가들이 정말 함께 저렇게 인조이하면서 함께 즐겁게 건강해지고 있는 25센트 라이드. 네, 다 들어오시네요. 1, 2, 3 계속 보고 싶지만 네 그리고 이건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의 얘긴데요. 빌 게이츠, 그 다음에 또 구글 벤처스 설립자, 그 다음에 오바마 대통령이 마이크로바이옴을 언급합니다. 네, 앞으로 이것을 모르면 안 된다. 이게 세상을 바꿀 거다. 건강의 근간은 바로 장내 생태계다. 미국에는 비만 환자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뭐 그거는 거의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 정말 그 비만 그 저소득층 비만 있는 사람들은 이코노미를 탈 수가 없대잖아요. 그 비행기 의자에 엉덩이가 들어가지가 않아서. 그래서 그거의 근본적인 치료 개념은 바로 장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마이크로바이옴의 시장이요 내년에는 108억 달러 즉 130조 원의 으로 성장할 저런 규모로 성장할 것이다를 예측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가장 발빠르게 대처한 기업이 바로 아메이 회사예요. 다른 회사에서도 마이크로바이옴을 언급해요. 그런데 아쉽게도 솔루션까지 언급한 회사는 아메이밖에 없습니다. 자, 저기 보시면 오른쪽에 초록색, 오른쪽인가 왼쪽인가 두 개 다 초록색 네모가 있죠. 사각형 형태가 있고 빨간색 선이 외부로 클수록 내 장내 생태계의 균형이 비교적 잘 갖춰져 있다. 저기서 빨간색 네모가 큰 게 바로 제 거고요. 그 반대는 좀 반대의 케이스를 제가 같이 대비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다양성이 저는 상위 5% 안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나이가 이제 50대 중반을 향해 가는데도 이 장청 뇌청이고 장 상태가 피부잖아요. 그래서 제가 피부 좋다는 소리를 정말 많이 듣거든요. 제가 정말 조금만 스킨케어를 저녁에 하고 자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제 피부가 너무 도자기가 돼 있어서 제가 놀래요. 조금만 신경을 써도 막 심하게 신경을 쓰면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포스트바이오틱스는 상위 25% 안에 드는. 그래서 so what? 너는 3번 유산균, 당신은 1번 유산균. 해서 저는 3번 유산균의 솔루션을 받아서 3번 유산균을 지금 매일매일 섭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저기 있는 저 통에다가 제 변을 이제 푸짐하게 담아서 대문 앞에 두면 가져갑니다. 그래서 6주 만에 제 이메일로 답변이 오고요. 저한테 솔루션이 옵니다. 정말 20만 원 상당의 그런 금액으로 제 건강의 근간을 체크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솔루션까지 제공하는 아메이입니다. 그래서 아메이가 마케팅의 아버지인 필립 코틀러가 2017년부터 필립 코틀러 어워드를 시작을 해서요. 매년 뭐 마케팅 엑설런스 또 마케팅 이노베이션 이런 각 분야로 등급을 나눠서 수상을 하는데요. 올해 한국 아메이가 마케팅 엑설런스 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무엇으로? 25센트 라이드 아까 메타버스 안에서 타는 그 자전거 그 문화
문화를 전파시켰다. 두 번째, 개인화, 맞춤형 마이크로바이옴 시장을 개척했다. 성구적으로 개척했다는 면으로 저상을 수상했습니다. 제가 지금 아메이 마케팅을 시작하면서 제 소개도 안 하고 막 본격적으로 이렇게 흥분한 어조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지금 세상은요. 너무나 빠르게 돌아가고 있고 지금 아메이가 메타버스를 준비하고요. 또 나노 시장에 발맞춘 초개인화된 그런 제품을 선사하고요. 친환경 포장 얘기가 좀 이따 나오겠지만 뭐 풍력을 100% 이용한 그런 생산 라인들 이런 게 어느 날 갑자기 올해는 우리가 재생에너지야 결심한다고 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아메이가 60년 이상 역사를 자랑하는 그 회사가 첫 시작부터 환경과 지구와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철학이 없이 저 준비를 스텝 바이 스텝으로 쌓아오지 않았으면 오늘날에 이 시대에 저런 인간 친화적인 가장 본질을 추구하는 저 컨셉에 저런 준비된 그런 플랫폼을 마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서두에 이렇게 급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메이는요, 사실 제가 요즘에 아메이 사업한 지 꽤 됐지만 저런 사람이 아메이를 왜 해 하시는 분들이 아메이 사업을 더 열심히 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아는 사람들이 아메이 사업을 더 열심히 하는 거죠. 이런 정보와 이런 데이터에 둔감하고 정말 두 눈이 가려지신 분들이 아메이 다단계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안타깝지만. 자, 단백질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 볼까요? 세계 판매 1위의 뉴트리 파이터 프로틴을 아메이가 가지고 있는 자사 농장에서 대두밀 완두라고 하는 100% 유기농, 넌 GMO 콩으로 만든 식물성 단백질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미 오래 전부터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가장 안전한 100% 순식물성 단백질을 지금 비건이 설치고요. 고기 안 먹고 지금 뭐 탄소 배출량의 온 지구에 대기업이 지금 완전히 초긴장 상태지 않습니까? 식물성 단백질로 만든 고기를 먹자 뭐 난리인데요. 이미 우리는 식물성 100% 단백질을 내놓고 있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꼭 권해드리고 싶은 제품이 바로 파운데이션 트리오라고 하는 단백질과 세계 판매 1등인 종합 비타민과 세계 판매 1등인 오메가3 이 세 가지가 번들로 묶여 있어서 각각의 제품으로 살 때보다 2,000원이 저렴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이 저거를 구입하실 수 있어요. 미국까지 가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클릭만 하시면 우리 집으로 배달이 됩니다. 저거를 꾸준히 드시면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건강은 기본 점수 90점 먹고 들어간다고 저는 감히 장담 해드리고 싶어요. 정말 저거는 반드시 내 생명을 지켜야 되는 너무너무 오래 사는 웬만한 이변이 없지 않으나 웬만한 100살까지 사는 우리들이 꼭 갖춰야 되는 바로 파운데이션이라는 거죠. 자, 건강과 사업이라는 면으로 저렇게 신문에 납니다. 맨 하단에 오른쪽에 안경 쓰고 지금 열정적으로 무언가를 얘기하고 계시는 분이 조양이 한국아메이 부사장이신데요. 저분은 건강에 관해서는 이제 베를린 공대 박사과정 나오신 엄청난 석학이십니다. 저분이 아메이의 이런 유틸라이트가 건강 분야를 선도하고 있다. 그 바로 정점에 있는 것이 마이크로바이옴이고 식물 영양소다. 농장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담아하셨던 게 신문에 났고요. 바로 더블엑스 종합비타민입니다. 저는 저거를 제가 아메이 사업하기 전에 과거 카피라이터로서 전직 카피라이터로서 입장으로 정말 신이 내린 걸작이다. 이거 남이 쓴 카피인데 제가 살짝 옮겨보면 신이 내린 걸작이다. 이거를 먹는 것 자체가 건강이 팔자에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거를 거부하시는 분은 빨리 지금 당장 마음을 고쳐먹으셨으면 좋겠다는 정말 강권하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자, 아까 작년에 2022 트렌드 코리아에서 나왔던 친환경 포장이라는 저 단어를 제가 좀 한번 좀 자세히 올려봤어요. 저거는 2022년 5월자 그 머니투데이 신문 기사입니다. 머니투데이 말고 또 다른 많은 기사들에서 기사가 됐는데요. 백화점 홈쇼핑 없이 31년간 장수 비결, 착한 제품 경영,
친환경 세정제로 시작해서 대체 에너지 사용 비율 68% 아메이를 바로 소개를 했는데 스킨 뉴트리션이라고 하는 새로 출시된 아메이에 있는 아티스트리 화장품 비건 화장품 라인을 비주얼 컷으로 해서 저 신문 기사가 올려졌어요. 제가 좀 자세히 읽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전 자잘한 글씨로 PPT 잘 안 만드는데 한번 써봤습니다. 아메이는 제품 개발 단계부터 환경 소비자 공정 무역을 강조하고요. 1959년에 미국 미시간주에서 LOC라고 하는 친환경 액체 세정제로 시작을 했습니다. 자, 제품 생산 과정에서도 동물 실험은 배제했습니다. 동물 실험도 안 하고 동물성 원료도 쓰지 않아야 비건 화장품입니다. 전 세계 화장품 업계 중에서 80%의 화장품 회사가 동물 실험하는 거 아시고 계시나요? 눈물 흘리지 않는 토끼 속눈썹에다가 마스카라 실험을 하죠. 그래서 토끼가 이제 정신이 이제 이상해지면 안락사를 시키고 그런 비인간적인 동물 실험이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되고 있고요. 전 세계 100여 국에 나 있는 아메이 회사 중에서 중국 아메이에서만 유일하게 동물 실험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동물 실험을 해야 판매 허가를 받는다는 이유로요. 그런데 중국에서는 동물 실험을 어떻게 하냐면 이제 완제품을 털에다 발라준대요. 그래서 이 실험에 참가한 동물들 털이 다 반짝반짝 윤이 난다고 합니다. 네, 그런 동물 실험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포장재는 자연에서 썩는 소재나 재활용 소재, 그리고 친환경 콩 잉크를 인쇄하는 그 잉크를 사용하고요. 완충재는 옥수수 녹말 포장, 그 다음에 100% 재활용 가능한 원자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아메이 기준 풍력, 태양광 등 재사용 에너지 비율은 2019년 37%에서 1년 사이에 68%로 뛰었습니다. 여러분 그 기사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애플사에서 2023년이죠. 내년부터죠. 협력업체 200개 업체는 재생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으면 협력업체 리스트에서 빼겠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 국내외 기업 그 임원들이 다 모였습니다. 관계 전문가들이 다 모여서 이 지구에서 2050년까지 100% 재생에너지로 사용하자. 그래서 뭐 RE100이다. 그래서 뭐 리뉴어블 에너지 100이라고 있냐 100으로 있느냐 또 막 정치권에서 한참 뭐 논란을 하던데요.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화석연료 줄이자. 키워드는 탄소 배출량 아닙니까? 그래서 탄소 배출량을 지금 우리가 지구가 이제 이 노력을 집중적으로 하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한 시점에 왔다는 거죠. 기업에서 저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이제는 당장 수익도 낼 수 없는 세상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티스트 제품은요. 100% 풍력으로 생산하는 거예요. 태양광하고 풍력 쓰자는 거거든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아티스트리가, 아메이가 재작년까지 풍력에 대한 개념이 없다가 갑자기 재생에너지래. 1년 만에 저 풍력 에너지를 100%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엄청난 인프라가 필요하겠죠. 장비, 시설, 인력. 그 다음에 방향성, 어떤 연구 데이터, 빅데이터가 다 기반이 됐을 때 저 100% 풍력 에너지가 가능한 거거든요. 아메이 이거 돈 어떻게 버느냐 그거 궁금해서 들었는데 저 사람은 자꾸 왜 무슨 이상한 말을 하나 이런 말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아메이랑 실제 본질의 아메이는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걸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데이터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티끌모어 성장이라는 그 키워드를 볼까요? 아메이에서는 이미 장바구니 스마트 오더 프로그램이다. SOP, 장스오 이런 약어를 쓰는데요. 포인트를 모아서 저렇게 5,000원 에이클리머니, 10,000원 에이클리머니, 15,000원 에이클리머니 24개월 동안 규모의 경제로 쇼핑을 하세요.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생필품을 계획성 없이 마구잡이로 의식 없이 마구잡이로 쓰지 말고 정말 최고의 가성비와 장기적인 전망을 볼 때 자자손손 건강의 핵심인 이 생필품을 아메이 마켓에서 소비를 할 경우에 2년을 같은 날에 내가 계획 소비를 하게 되면 2년 동안 거의 23만 원의 그런 현금을 내가 공짜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현금 같은 머니를 주어진다는 거죠. 티끌 모아 성장.
뭐 어떤 유명한 연예인이 티끌 모아봤자 티끌이라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내러티브를 말했지만 티끌 모아 성장이 지금 작년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의 주요 트렌드로 키워드가 됐을 때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뭐 다른 쿠팡 앱이나 뭐 다른 뭐 마켓컬리 앱과 아메이 쇼핑몰을 비교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세요. 뭐 어떤 게 더 편리하나 편리성만을 바라본다면 뭐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메이 앱에는요 단순한 소비자와 또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어떤 기회의 사업의 기회가 함께 공존하는 앱이기 때문에요 굉장히 더 크고 본질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더 많은 기회가 열려있는 앱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시작이 바로 장바구니 스마트 오더 프로그램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보실까요? 또 그냥 스마트 오더 프로그램이라고 해서요 저렇게 건강을 책임지는 커스터마이징 된 팩 개인에게 맞춤 영양팩이 저렇게 24개월 장기적으로 정기 구매를 할 경우에 6개월째는 50% DC 그 다음은 6개월마다 무료로 배송받아서 무료로 소비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한국 아메이가요 특히 뉴트리아이트가 2016년에 보건복지부 상을 받아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건강에 기여했다. 건강 증진에 기여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한국 아메이가 저희들에게 쏘는 한턱이에요. 저렴하게 드세요. 그 다음에 대신 따박따박 드세요. 당신은 근본 면역 시스템부터 건강해질 겁니다. 그리고요 피부가 전 나이가 들수록 피부가 좋아져요. 제가 과대망상이 아니라 제가 진짜 아침에 세수를 할 때마다 더 좋아지면 어떡하나라는 걱정을 할 만큼 네 하룻밤 사이에 막 꿀피부가 되고 도자기가 됩니다. 바로 저렇게 주탄잡, 뭐 광탄잡 이게 뭐냐면 이제 주름 탄력 잡티 해가지고 내 고민 세 가지를 잡아서 저렇게 키트화 됐어요. 저걸 사시면 6개월마다 이제 무료로 또 배송받고 쓰실 수 있고요. 저 비타민 C 히알루론산 트리플 액션이라고 하는 저거는 하나의 앰플이에요. 비타민C 앰플인데 너무 진하고 쫀득거리고요. 저거는 한 번만 써보시면 이거 왜 이렇게 좋아? 10살로 바로 컴백하는 그런 기분으로 느낄 만큼 실제로 또 그런 강력한 항산화, 강력한 수분 공급, 강력한 탄력을 공급해서 진짜 엄청나게 좋은 작품인데요. 저것도 또 24개월 정기 결제 시 6개월마다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티끌 모아 성장 아니겠습니까? 그 이외에도 요즘에 아메이 별명이 머리부터 발끝까지예요. 자, 탈모약 드시는 분 맨날 걱정하시죠? 이거 의사는 괜찮다고는 하는데 계속 먹어도 될까? 근데 어느 날 나는 난 남자인데 왜 자꾸 드라마를 보고 눈물이 날까? 어쩌면 내가 먹고 있는 탈모약이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호르몬이 약간 흔들거리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걱정하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레이저 불빛으로 매일매일 내 두피에 진피층까지 피하 조직까지 IR LED 다른 모자에는 없는 IR LED를 깊숙이 내 피하 조직까지 쏘이면요 거기서 이제 머리카락이 생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공에서 머리카락이 없던 모공에서 막 두 가닥 세 가닥씩 올라오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저거는 지금 이제 데이터가 막 아주 정말 실질적인 데이터가 소비자층으로부터 나오고 있죠. 뭐 교회에 갔는데 위에서 층계에서 내려가는데 늘 머리가 하얘던 분이 저 앞에 내려가고 있는데 머리가 까매졌어. 근데 나는 지금 탈모약을 먹고 있고 너무 고민이고 찾고 있었어요. 그럼 그 자리에서 바로 구매를 하시는 거죠. 지금 이런 일이 전국 곳곳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많이 본 뒤통수입니다. 접니다. 저렇게 부시시한 머릿결의 대명사였는데요. 정말 별게 다 또 프로틴으로 나오죠. 미스트, 프로틴 미스트라고 해가지고요. 이렇게 머리카락에다가 미스트를 미세한 저 프로틴을 뿌리면 그리고 저 빛 끝에서 이렇게 충전이 다 되면 빨간색 레이저 불빛이 나오거든요. 프로틴 미스트를 뿌리고 저 레이저 불빛으로 빗질만 하시면 됩니다. 그럼 머리카락 안에 단백질 영양 성분이 빠른 시간에 즉각적으로 꽉꽉꽉 채워지면서 머리카락이 단단해지고 두꺼워지고 탱글탱글해지고요. 럭셔리의 완성은 탄탄하고 탱글탱글하고 풍성한 머리숱이라는 거죠. 저렇게 반짝거리고 윤기나는 머리카락으로 변신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자, 발입니다. 발에 오장육부가 다 있습니다. 오죽하면 한자어로 만족, 만족이 발족자겠습니까? 저 발 안에 다 있습니다.
저 안에 99개의 프레서가 사람 손처럼 조물락조물락해서 오장육부를 다 풀어지죠. 그래서 모든 뭉친 부분이 발부터 시작해서 종아리, 허벅지, 고관절, 그 다음에 허리 근육, 어깨, 머리 끝까지 다 제대로 된 혀를 99개나 되는 프레서가 풀어주기 때문에 이 모든 게 이루어지고요. 저는 저거를 하면요 땀이 나요. 저 온도가 올라가는 시스템도 없거든요. 땀이 나요. 배가 따뜻해져요. 근본을 만져주는 거죠. 뭐 저거 100만 원도 안 되거든요. 근데 250만 원짜리가 저 프레서가 50개도 안 된다는 얘기를 듣고 차원이 다르네. 이거 제가 어저께 제 소비자랑 통화를 해서 저 얘기를 했더니 빌려드릴까요? 체험시켜드릴까요? 싫대요. 반드시 체험하면 산대요 자기가. 그래서 제가 산다고 그래도 말릴게요, 빌려드릴게요 막 서로 막 말장난하면서 했는데 이제 이거 한번 체험해 보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이런 분들이 쏟아지는 경험들.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는 게 바로 유즈제트 농장이에요. 워싱턴에 있는 트라울레이크 농장이고 입구에서 출구까지 자동차로 3시간 거리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이즈의 농장이 아니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농장이 있어야 된대. 그래가지고 막 한 1, 2년 막 헤매고 다니다가 땅을 다 계약해가지고 저걸 심었어요. 이게 안 된다는 거죠. 80년의 업력입니다. 그래서 경쟁회사가 없어요. 경쟁회사 지금 시작해도 못 따라옵니다. 세기를 넘나들어요. 그러면 아메이는 이미. 그렇기 때문에 저거에 대해서 인사이트가 있으신 분들은 내가 아는 아메이랑 완전 다르네 하면서 아메이를 어떤 기회로 받아들이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또 강조해드리지만 저런 사람이 아메이를 왜 하시는 분이 아메이를 하신다는 거예요. 얘기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자, 멕시코 엘페타칼. 저게 파슬리겠죠? 바다처럼 펼쳐져 있는. 네, 저런 만여 가지 허브 중에서 선별된 대표 허브들입니다. 저 안에 있는 엄청난 식물 내재 영양소가 우리의 근본적인 면역을 개선해주고 복구해주는 겁니다. 욕실에 가면 이렇게 피부로 독이 들어가지 않게 완전히 럭셔리한 하이 퀄리티의 퍼스널 케어들, 그리고 전 세계에서 1등을 하고 있는 물과 공기, 그리고 정말 저런 재질의 스테인리스 가격으로 다른 회사에서 저 냄비를 살려면 10배 정도만 더 주시면 살 수 있겠더라고요. 10배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가성비 갑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많은 중소기업 제품들 3년여간의 심사를 거쳐서 아메이 마케팅 부서와 협업을 통해서 최고의 퀄리티를 자랑하는 정말 많은 원포원 제품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아메이 본사예요. 여기서 직접 생산합니다. 빚이 하나도 없습니다. 기존에 사업하시는 분들, 펀딩 받아서 사업하시는 분들의 최대 고민은 빚이잖아요. 그리고 안정적인 생활비, 이런 게 다 고민이실 텐데 그런 분들이 빚이 하나도 없는 직접 판매회사, 세계 직접 판매회사 1위다, 생산회사다 라는 말에, 빚이 하나도 없다는 말에 강력한 호기심을 갖고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 자, 전 세계 100여 국에 나가 있고요. 59년에 설립이 돼 있고요. 한 나라도 철수한 예가 없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아메이, 러시아 아메이도 나가 있는데 우크라이나가 저렇게 전쟁 통이겠지만 아메이는 철수하지 않습니다. 천여 명의 연구원, 특허권이 1,500여 건의 특허권을 가지고 있고요. 자사 농장 생산 시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퀄리티 제품이 나올 수 있고요. 두 분의 창업자가 계셨어요. 둘 다 작고 하셨습니다. 그 중에 리치 디보스 회장님께서 Helping people live better lives를 철학으로 외치셔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데 어떤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 회사의 창업 개념과 철학이 일치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대형 할인마트 개념은 생필품을 판매하고 유통하는 회사죠. 하지만 그 회사의 본질은, 업의 본질은 부동산이죠. 땅값입니다. 호텔도 마찬가지고요. 호텔도 서비스랑 어떤 럭셔리한 그런 시설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한다? 그건 개념이죠. 하지만 그 업의 본질, 돈을 제일 많이 버는 곳은 부동산입니다. 아메이 사업의 업의 본질은요. Helping people live better lives입니다. 누군가의 삶의 웰빙, 헬핑, better life를 제공한다. 근본적인 경제적인 독립을 제공한다. 인간으로서 정말 이승에서 살 때 행복을 누리는 그런 근간을 제공한다. 그게 바로 아메이 사업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보다 나은 생활, 그리고 이건 혼자서 불가능합니다. 함께하면 크게 이룰 수 있고 오래 할 수 있다. 함께하는 자기 사업,
그리고 장기적인 전망을 가져라. 당장 알바하고 당장 얼마 버는 거 말고 근간, 부의 근간을 고민하자. 정말 인간의 행복을 고민해보자 라고 하는 플랜입니다. 제 소개를 이제야 잠깐 드리겠는데요. 저는 아메이 사업하기 전에 경제학을 전공해서 광고회사에서 카피라이터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카피라이터라고 하는 직업이 저한테 주는 기준은요, 내 취향에 맞아야 되고요, 평생 할 수 있는 평생의 직업, 바로 제 패러다임 안에서는 전문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카피라이터를 선택했고요. 결혼하고 나서는 그 카피라이터라고 하는 전문직을 그만두고 결혼을 했어요. 전 그렇게까지 스트레스 받는 직업인지 몰랐고요. 그렇게까지 시장에서 저한테 기회가 없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제 노력을 아무 양심의 가책 없이 제 노력을 빼앗기는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저는 결혼하고 다른 직업을 찾아 헤맸고요. 그때 기준은 아이였어요. 아이가 어린이집 가 있는 동안에 할 수 있는 일, 그 다음에 좀 네임밸류도 있고 내가 시간이 갈수록 커리어를 쌓을 수 있는 일, 제법 그 당시엔 지혜로운 조건이었던 것 같은데 문화센터에서 영어동화 강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영사업도 했었어요. 그리고 또 남는 시간에 IMF가 터지면서 남는 시간에 또 다른 추가 수입을 원했기 때문에 저는 저녁에 과외도 했어요. 바로 쓰리잡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아메이 사업을 하는 많은 분들이 저에게 아메이 사업을 권유했고요. 저는 다단계라는 그 이미지, 그 고정관념 때문에 정말 카피라이터답게 짧고 아주 그 상처 있는 그런 말로 그분들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저에게 아메이를 전달하셨던 분이 저에게 엄청난 이제 내러티브를 쏘고 가셨어요. 60 이후에 구체적인 계획이 있냐? 장기적인 전망이 없었던 제가 그거를 딱 듣고 대답할 수 없었다라는 거에 대해서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날 밤을 저는 잊지 못합니다. 잠을 못 잤거든요. 그리고 나서 언니를 통해서 이제 아메이를 알게 됐고요. 한번 알아보자. 왜냐면 제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너 아메이 왜 이렇게 싫어해? 근데 아는 게 없는 거예요, 제가. 그럼 좀 알아보자. 싫어하더라도 좀 알아보고 싫어하자. 그래서 제가 이런 미팅장에 초대받았을 때 제 발로 왔습니다. 그때 와서 들었던 놀라운 팩트가 바로 이거였어요. 소득에는 네 가지 종류가 있었다는 거고요. 저는 열심히 살면 제가 성공할 줄 알았었는데 제 고민은 그저 봉급생활자, 인플로이 구간이나 셀프 인플로이, 전문직 저 구간 안에서 고민하고 열심히 일했을 뿐이에요. 저 가운데 있는 수직의 벽을 넘지 못한다면 저는 한계가 있는, 그저 얼마 벌어, 얼마 벌어, 연봉 얼마야, 시간에 없어가지고 그냥 맨날 쫓기고 그 다음에 아파도 월차도 제대로 못 쓰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던 저에게 진짜 부는 비즈니스 오너 또는 인베스터, 저런 2차, 3차 수입의 세계들에서 돈을 벌고 있어라는 깨달음을 이런 아메이 미팅장에 와서 제가 듣게 돼요. 더 놀라운 건 바로 아메이 소득이 저런 시스템으로 들어오는, 네트워크라고 하는 자산에 의해서 들어오는 수입이라는 걸 처음 들었고요.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만이 힘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딱 떠오르는 생각, 생필품이잖아, 반복구매 일어나잖아, 이거 어쩌면 말이 되네. 그리고 나서 드는 생각, 저는 그때까지 아메이사 치약도 안 써봤던 사람이거든요. 바로 드는 생각, 아메이 제품이 좋았으면 좋겠다. 전 그랬어요. 이게 진짜 좋아야 될 텐데. 그러면서 저는 아메이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알아봤던 게 회사였고요. 회사의 어떤 그런 재무제표나 그 다음에 철학, 그 다음에 제품을 어떤 이유로 어떻게 만들어지고 원료를 공부하다 보니까 저한테는 딱 확신이 섰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됐고요. 이거는 이제 하나의 상징으로 제가 컷으로 보여드리는 거죠. 나훈아도 가수고 남진도 가수지만 수입의 종류가 다릅니다. 나훈아 씨는 저작권료를 받죠. 엄청난. 노래방에서 저도 가끔 불러요. 남진 씨는 아직도 공연 수입으로 돈을 벌고 있는 근로소득입니다. 자, 서태지와 아이들. 자, 똑같이 노래했어요. 똑같이 안무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인생이 다릅니다. 서태지 씨는 엄청난 저작권료로, 네, 어마어마하죠. 그 다음에 YG의 사장으로, 블랙핑크 난리 났지 않습니까? 사업소득입니다. 네, 뭐 YG 뭐 엄청난 오명도 있긴 하지만 또 시스템이라는 게 좀 무시를 못하겠더라고요. 자, 그리고 근로소득. 저분 아직도 노래하고 공연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자, 수입의 종류가 이렇게 극명합니다. 아까 제가 소비 트렌드 말씀드리다 말았는데요. 2023 소비 트렌드의 키워드에 뭐 평균의 실종, 뭐 체리 슈머, 온 디맨드 여러 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평균의 실종, 이게 하루아침에 평균의 실종이란 말이 나왔겠습니까? 지금 교육계 쪽에서도 중위권 아이들이 없대잖아요. 코로나 이후에 중위권 아이들은 빠른 시간으로 하위로 가고 있고 진정한 상위들은 더 상위로 향해서 치닫고 있다. 저거를 보면서도 정말 내가 과연 중류층일까? 제가 감히 단언하건대 지금 평생 직업이라는 개념이 없는 이유는 평생이 너무 길잖아요. 자산이 없으면 전 다 하류층이라고 단언할 수 있어요. 왜냐? 너무 오래 삽니다. 자산에 대한 얘기를 지금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고요. 그래서 아메이가 자산이냐고 자산이 됩니다. 왜? 자, 어차피 써야 하는 생필품 씁니다. 모든 사람이 대상이고요. 이 제품을 바꿔 쓰면 포인트가 있거든요. 제품마다 포인트를 적립해서 캐시백, 작게는 캐시백 보너스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품의 감동 또 현금 수익화된 이런 감동을 주변 사람들과 나눠요. 근데 이거를 내가 일처럼 조금 전문적으로 하기 시작하면 비즈니스로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거는 어떤 경계가 없어요. 뭐 사업자 등록증을 내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넘나들어요. 자유로워요. 경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쿠팡이나 뭐 마켓컬리나 코스트코나 홈플러스나 이마트 여기서 장을 보셨잖아요.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고 잠을 자면서도 계속 생필품을 소비합니다. 이 세상에 모든 부자는 팔고 있는데 모든 가난한 사람은 하루 종일 소비를 해요. 그래서 우리의 그 소비를 아메이 마켓으로 한번 바꿔보자는 거죠.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아메이에서는 회원들하고만 거래해요. 그것도 바로 직거래를 합니다. 그래서 연매출 1조 2천억 중에서 광고도 안 하고 유통 채널도 거치지 않아서 적립되는 4,200억. 이런 거 쓸데없이 뭐 이렇게 유명한 배우나 뭐 이런 분들에게 안 준다는 거예요. 막 땅 사가지고 막 대형 할인 안 짓는다는 거죠. 이 돈을 회원 소비자들에게 노력순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저렇게 많은 종류로. 근데 일반적으로 아메이 하면 1차 보너스 마세요. 얼마나 팔아야 돼? 회원 소비자 수가 몇 명이어야 돼? 이거는 1차 보너스만의 영역입니다. 아주 정확한 개념도 아니지만 뒤로 갈수록 억대 연봉이 주어져요. 뒤로 갈수록 업의 본질이에요. 누군가에게 성공의 기회를 제공하고 그분이 성공하도록 컨설팅한다. 그 노력에 엄청난 보너스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메이 다단계입니까? 아닙니다. 다단계는 뭐냐? 처음에 가입할 때 물건을 사야 됩니다. 수입의 역전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다단계입니다. 아메이는 그렇지 않아서 다단계가 아닙니다. 그냥 이거예요.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다단계 아닙니다. 그래서 저렇게 차례대로 선착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저 보라색 동그라미 가운데 있는 저분의 네트워크 상황이에요. 불규칙합니다. 선착순이 아니라는 거죠. 왕관은 연봉 10억의 파트너고요. 작은 동그라미는 연봉 2억, 1억의 파트너라고 해요. 연금성 수입으로. 그러니까 엄청난 네트워크죠. 얼마나 많은, 저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재정적 자유를 잃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에 혁신을 일으켰기 때문에 스티브 잡스나 일론 머스크가 받는 저런 영예로운 마케팅상을 아메이 창업자 두 분이 수익구조로 에디슨 어워드라고 하는 너무나 경제학 쪽에서는 영예로운 상을 받으셨습니다. 자, 공정한 수입입니다. 저렇게 네 분이 저렇게 가입을 했잖아요. 그러면 20만 포인트씩 썼을 때 캐시백을 얼마나 받느냐? 무조건 전체 매출에서 내 하위 매출에서 일어난 보너스를 빼준 나머지만 제 겁니다. 노랑머리 아가씨는요. 전체 매출 80만 포인트 6% 48,000원에서 내 하위의 매출 3명 60만 6% 36,000원을 빼준 나머지 12,000원만 제 수입이고요. 그 다음에 빨간 리본의 아가씨도 60만 6% 36,000원에서 또 단순한 소비자 캐시백만 받는 단순한 소비자 3% 6,000원씩 빼준 나머지 24,000원이 보너스입니다. 나중에 가입해도 보너스가 더 많죠. 수입의 역전이 일어납니다. 정말 이렇게 중요한 사실 이렇게 짧고 임팩트하게 설명하는 거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귀에 쏙쏙 들어오시죠? 근데 내 주변에 3명 정도 애용자를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매출이 한 120만 정도 일어나면요. 캐시백이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이 들어오고 7가지 산타 할아버지가 주는 것 같은 굵직굵직한 선물이 저 매출을 일으킬 때마다 우리 집으로 배달이 되고요. 3명의 애용자 그룹이나 파트너가 생겼어요. 그리고 매출이 400만이에요.
그냥 400만이 아니고 저 구조를 꼭 만드셨을 때 프리미엄을 줍니다. 보너스에 30%를 더 줘요. 결론은 90에서 100만 원 정도가 들어오는 네트워크예요. 저거는 애용자만으로도 저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게 꾸준히 들어오면 오피스텔 월세 같은 자산이 됩니다. 전 사실 저 플랜 보고 사업 시작했어요. 온라인상의 아파트다, 온라인상의 건물이다, 그러고 시작을 했습니다. 될 것 같았습니다.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분 중에 될 것 같으신 분들은 그냥 네 하시면 되죠. 제복이 있으신 거죠. 그래서 천만 매출로 커지고요. 저 천만 매출 단위로 이제부터 빅보너스의 프로의 세계로 진입하는 겁니다. 천만 매출을 일으키면 250만 원 정도의 보너스고요. 1년 동안 한 달을 하느냐, 석 달을 하느냐, 여섯 달을 하느냐, 12달을 파운더스로 가느냐에 따라서 내 1년 보너스가 종류도 늘어나면서 최고 연봉 5천까지 늘어나는 거죠. 저렇게 천만 매출을 일으키는 이제 그룹을 두 그룹을 컨설팅하냐, 사파이어 연봉이 한 7천, 8천이죠. 세 그룹을 컨설팅하느냐, 에메랄드죠. 연봉이 1억 이상 받으실 수 있고요. 천만 매출을 일으키는 그룹 여섯 그룹을 컨설팅하느냐에 따라서 다이아몬드 연봉이 1억에서 2억입니다. 저게 자산 수입으로 들어오면 재벌입니다. 재벌이죠. 하, 놀랍습니다. 그 이후에 5억, 10억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렇게 점수제로 들어가요. 내 파트너도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거든요. 내 파트너도 에메랄드가 되실 수 있거든요. 내가 해봤으니까 도와드릴 수 있죠. 내 파트너도 연봉 1억, 2억 벌게 도와드리면 저렇게 점수에 의해서 내 연봉이 3억, 5억, 10억, 15억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이아몬드라는 핀은 저렇게 12개 핀 중에 중간이에요. 그리고 저는 네 자매 중에 세 자매가 아메이 사업을 함께하고 있고요. 언니, 제 친언니인 저에게 아메이를 전달하셨던 분은 더블 다이아몬드시고요. 또 우리 그룹의 탑 리더는 탑 리더님은 파운더스 크라운 앰버서더다 해서 연봉이 15억에서 20억 되는 실화입니다. 여러분 보시고 싶으시면 역삼동에 한번 오셔서 생존에 계시는지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놀라운 건 저게 바로 자산 수입이라는 거고요. 하이핀으로 가는 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걸 표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아메이 사업을 권유드리면 나 지금 너무 바쁘대요. 근데 잠깐 멈춰서서 장기적 전망을 가지셔서 네모난 바퀴를 동그라미 바퀴로 바꿔보시기를 강권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해놓은 저 말도 안 되는 한계, 저희와 함께 하시면 특히 이 브릭스 그룹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 인생에서 풍요롭고 안전한 자산, 시간의 자유, 건강한 신체, 친구 부자,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삶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사업 설명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